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에게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. 일주일째 진행 중인 현장 감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지금 그 점검하고 계십니다. 내일 같이 알고 있습니다. 앞서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간검사에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금이 부모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였다며 대출금 회수를 결정했습니다. 특히 같은 금고에서 취급한 개인 사업자 대출 53건의 70%가 넘는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습니다.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대출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, 예금보험공사와 행정안전부는 합동감사에 돌입했습니다.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 원인을 찾겠다는 취지에서 나아가 양 후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작업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. 당초 20곳이었던 감사 대상 금고는 40곳으로 확대됐고 감사 인력도 2배 늘어난 20명이 투입됐습니다. 금융당국은 전국 1200여 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내부적으로 어떤 인식은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구체화된 것도 따로 없는...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위법 사례가 다량 적발된다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